진짜 어제 제비뽑기 할 때도 진짜 제발 지원이 오빠랑 대라. 지원이 오빠라 이렇게 계속 혼자 생각. 어? 나 2다. 나 2! 2? 1일 3명이야. 아, 둘이 가는 거구나. 그럼 우연도 오빠랑 나랑은 안 맞아. 갑자기 내가 그 차를 타게 됐잖아. 이제 언니들 도와주겠다. 그럼 지원이는 어떻게 해? 지원이의 슬픔은 어떻게 할 거냐고. 근데 지금 다 얼클 때니까요. 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. 근데 유독 애틋한 게 민규하고 저기야. 근데 또 민규 오빠가 모든 우연이 자꾸 민규 오빠로 그치? 가고 있어. 그러니까. 오빠랑 나랑 뭐가 있나 봐, 오빠. 왜? 그냥 계속 같이 가잖아. 그건 그래. 근데 지민이 던지는 뜻은 또 그게 아닌 거거든. 맞아요, 맞아요. 모든 우연이. 민규 오빠는 어때? 오빠? 너 민규 오빠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긴 엄청 했다. 많이 보냈지. 응. 자, 이건 사실이 나머지 여자 두 분이 궁금한 거지. 맞아. 어. 민규 오빠? 민규 오빠 진짜 좋은데. 좋은데? 근데 민규 오빠도 되게 한마디씩 사람을 심쿵심쿵하게 하는 게 있다 보면? 맞아, 맞아. 맞아.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똑같은 말을 지원이 오빠가 했으면 기절했겠다. 느낌이 완전 달랐을 것 그냥 같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. 세게 했고 신기하다. 그 똑같은 말을 지원이 오빠가 했으면 어땠을까? 그러니까 민규 오빠 한 말에는 이만큼 흔들리는데 지원이 오빠가 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. 어떡해.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니. 그 순간에도 지원이 생각을 계속 지원이랑 얘기하는 이 말을 지원이 오빠가 해줬으면 이 말을 지원이 오빠가 해줬으면 하고 아 진짜 지원 바보다 지원 바보 근데 그리고 민규 오빠는 설령 만약에 민규 오빠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뭐 오빠의 마음이 얕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는 건 아는데 근데 민규 오빠도 되게 적극적이지 않았어? 너 학교 갈 때 태워다주고 태워다 그래. 그런 행동들은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닌가? 이제서야 알겠다 지민이도 각성시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그런가? 이상하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계속 오빠 뽑았는데 첫 번째 날도 오빠 뽑았고 세 번째 날도 오빠 뽑았어 이렇게 안 읽힌다고? 겨울오빠랑 데이트 하기 전까지 계속 오빠 뽑았는데? 너 지민 씨 처음 본다 이렇게 진짜로? 응 친구 만날 때 오빠에게밖에 안 와봤어 대박 진짜로? 그러니까 오빠 나도 내가 내 마음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얘기해버리고 이제 그럼 패를 다 열고 시작하는 거야?